Yo, let's get it!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제가 오늘 매우 흥분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고 야 이건 미쳤다, 왜 내가 이걸 뒤늦게 안 거지? 싶었거든요. 자, 일단은 월디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월디는 여러 번 말했지만 제가 베트남 래퍼들 중에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래퍼들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던 할도라는 노래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자주 듣고 있는데, 아, 우리 유튜브 선생님이 어떤 영상을 저한테 쓱 추천을 해줍니다. 저한테 그래요. 칠린, 너 월디의 할도 좋아하지? 네, 그런데요, 이 영상을 한번 봐봐 하면서 뭔가를 노출을 딱 시킵니다. 근데 어? 이건 뭐지? 이랬거든요. 보니까 월디의 할도가 빅박스 리믹스가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봤더니 어떤 빅박서랑 콜라보레이션을 했더라고요. 월디랑 트렁바우라는 빅박서랑 한 건데, 일단은 트렁바우가 누군지를 전 잘 모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검색을 열심히 해봤어요. 와, 이분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비트박서더라고. 세계대회에서 막 챔피언도 따내고 막 라디오에 출연해서 막 퍼포먼스 하는 것도 보고 제가 봤는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뭐 이런 식으로 비트박스를 막 친구들하고 막 하고 사이퍼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빅박서를 그렇게 많이는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힙합에서 유명한 빅박서라고 생각하면 너기 프레쉬가 생각이 나요. 요즘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 진짜 힙합의 정말 오래전 80년대를 주름잡았던 빅박서 아티스트인데, 이분의 전설적인 히트곡이 있죠. 바로 그 라리다리가 있죠. 라리다리, We Like The Party. La-di-da-di, we like the party. We don't cause trouble, we don't bother nobody. We're just a man that's on the mic. 그 곡을 저는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더기 프레쉬의 그 빅박스가 워낙 또 감칠맛 나고, 이 더기 프레쉬는 나중에 나스의 앨범에서 Burgo라는 곡에서도 현란한 빅박스를 또 들려주기도 합니다. Baby girl, won't you come and hold my hand? Won't you come and chill out with the Virgo? 트렁바우, 저는 이분 퍼포먼스 막 보니까 덥스텝을 빅박스로 막 표현하기도 하는 것도 보면서 와, 진짜 기가 막히다. 와, 이 사람은 무슨 뭐 빅박스 머신 같았어. 어찌됐든 월디와 트렁바우가 할도라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것도 트렁바우의 빅박스로. 할도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곡이라서 어떻게 곡이 변화가 됐을지 너무 궁금해요. 이미 뭐 저는 할도라는 비디오에 대해서 리액션을 했기 때문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이 빅박스 리믹스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디와 트렁바우가 함께하는 할도 빅박스 리믹스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yeah. 야, 이거 되게 재밌는 콜라보레이션이다. 야, 이분도 베트남 래퍼즈 앤 빅박스죠? 오! 오! 끝내주는 음악은 3초, 4초 들으면 바로 알아요. 미쳤다는 거. 와, 미쳤어. 빅박스로 바뀌니까. 와, 이건 또 색다른데? 야, 제가 월디의 할도 뮤직비디오 보면서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벤츠의 S63 AMG가 고속도로 위를 샥 달려가는 그런 느낌의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빅박스 리믹스를 들어보니까 G-Wagon G63 AMG가 거친 험로를 이렇게 달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듣고 있어요. 오, 미쳤는데 이거? 오! 오! 와, 이런 목소리도 사람이 낼 수 있다고? 오!
이분의 거의 그 편곡은 덥스텝 느낌이 더 강하다. 특히 화면 분할해 가지고 퍼포먼스 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와, 와, 이분 기계인 것 같아. 기계야,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야, 이거 음원 나왔으면 좋겠다. 오, 미쳤어. 오, 와, 이 음악을 이렇게 재해석을 하는군요. 와, 미쳤습니다. 이럴 수가. 세상에. 세상에. 음악을 하나 새롭게 만든 것 같아. 그냥 기존 하드라는 음악은 그냥 생각나지 않고 새로운 음악을 만든 것 같아. 약간 덥스텝처럼 빅박서가 편곡을 하더라고요. 어, 뭐지? 뭐지? 내가 알던 그 하드가 맞나? 싶었는데, 와, 완전 새로운 곡이 나왔어. 트롱바오. 어, 기억할게요. 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이분. 와. 이분 영상 검색해보다가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빅박스 퍼포먼스를 하는 걸 들었는데 진짜 그거 듣고 경악했거든요? 보면서 그냥 할 말 잃었어. 와, 이러고 본 것 같아. 아, 나 이거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어. 나 이거 음원으로 듣고 싶어. 스트리밍 음악으로 아예 그냥 발매했으면 좋겠어. 진짜. 와, 너무 좋아. 진짜 이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빅박스를 요즘에 듣기가 진짜 어려워요. 언제 비트박스야. 근데 한때 비트박스라는 게 힙합의 하나의 어떤 요소처럼 들어가 있던 적이 있었는데 비트박스의 그런 비트를 듣기가 되게 힘들어졌잖아요. 와, 오랜만에 들어서 반가움과 동시에 충격이 함께 머릿속에 탁 오니까 머리에서 지진이 난 것 같아. 아, 그냥 저 이거 뭐 미쳤다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